약간 이런 거.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요리사, 못한 요리 주방장 정도는 아니지만 이 주방을 맡을 수 있다라는 그 자격증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맛있어서 해주니까, 맛있어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첫날에 특히 잘 먹었네요. 두 형들 덕분에. 아, 그니까요. 근데 또 아쉬운 게 걔가 등치값을 못했어. 그러네. 이 등치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속이 비어있어. 이게 생각이 없는 애들이야. 비어있어 애들이. 얘도 내가 볼 때 모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얘는. 그래서 털이 이렇게 많은 걸 수도 있어. 아, 다행인 게 흔히 먹을 게 있어서 모기는 안 먹어도 된다는 게 다행인 거지. 아, 모기 먹었어도 배불렀을걸? 저 정도 먹었대, 양이면은? 저 정도 나는 진짜 성수형 정말 필요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봐요. 제일 나이 많은 형이 편하게 막 이렇게 잔소리 해주니까 되게 편한 거 같아. 난 진짜 일만 해도 되고. 이렇게 신경 많이 쓰는 사람 처음 봤어. 엄마. 내가 너무 엄마 꼴도 안 좋은 거야. 얘는 아빠 꼴도 안 좋은 거야. 엄마. 근데 아니라 다를까. 아까 나 모기한테 물렸을 때 정말로 네. 엄청나게 짜증나. 진짜. 나 혼자 물렸을 때도 가고 싶었거든. 근데 너 왔는데 진짜 가고 싶었어. 같이 가고 거면. 싶었어요? 계속 타이밍만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갈 때. 아, 얘 얼굴, 얘 몸이랑 얼굴을 보니까 야, 이 프로는 아니지. 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도 가고 싶었지? 간다는 생각은 솔직히 하진 않아. 그랬어? 아, 형 혼자 하신 거네.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안 했냐면 나는 오빠랑 병만 효과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든 되겠지가 항상 있거든. 근데 형만 갈라고 그랬네. 어? 근데 성격 갈 생각했어. 혼자 가시려고 그랬던 거야. 솔직히 뭐 그랬는데 이제 감독님 거기서 딱 절묘한 타이밍에 내 길을 딱 걸어주신 거지. 화내면 그 타이밍에 나한테 내 길을 걸지 않았다라면 나 욱했을지도 모르겠어. 아... 내가 감독님이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 마음속으로 윙크를 한 거라는 거를 딱 들었을 때 야. 그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어때? 상일이 오늘 첫날 해봤는데 저는 방송 보면서 그냥 다 쉬워 보였어. 다 집도 그냥 뭐 방송 보면 2분, 3분 만에 만들어서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진짜 생각도 못한 걸 방송만 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다 해보니까 이게 그냥 되는 건 없구나 라는 진짜 절실히 느꼈어요. 그냥 방송 보시는 분들 진짜 다 아셔야 돼요. 진짜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제가 느꼈어요. 아, 오늘 고생했다. 야, 너 머리 흘려. 오고 가는 안마 속에 하루의 피곤이 싹 풀리고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캐리비언의 첫날 밤이 저물어 갑니다. 다들 모기 조심하세요. 굿나잇. 저는 진짜 손끝만 대도 아파요. 알아서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자, 전혀 모르죠. 모기장이 필요가 없어. 모기장이 필요가 없어.